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뉴페이스입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뭐 문수쌤, 뭐 민혁쌤, 건쌤, 맛쌤, 뭐 차코치님 네. 다 애정하는 분이긴 한데 다 맞아요. 남자거든요. 분위기가 칙칙할 수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또 나와서 좀 이렇게 화사하게 꾸며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리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용기 내서 첫 출연하신 만큼 각오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에 걸맞게 숨어있는 강소기업들을 쏙쏙 찾아내서 취준생분들께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슬기쌤이 이 쏙쏙 이거를 얼마나 쏙쏙. 연습했을지. 기계처럼 나오네. 좋습니다. 그래도 첫 출연치고는 정말 잘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이자 자정부센터 FD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십니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슬기쌤이 첫 출연이다 보니까 같이 편안하게 좀 방송을 도와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슬기쌤이 첫 출연 준비해 오신 기업 어디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챔피언 기업은 2002년 12월 설립돼서 헬스케어 IT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강소기업 주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 헬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텐데, 그래도 이 기업명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더 해주시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글로벌 헬스케어 IT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PACS와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 세계 병원 및 의료기관에 판매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55개국 6,2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PACS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인피니트가 그 아이돌 그룹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고요. 상관이 알겠습니다. 없겠죠. 네. 그럼 이 방금 PACS 여기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네, 유진엠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PACS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PACS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의 약자로 X선, CT선 등 방사선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시켜 모니터를 통해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이제 병원에서는 의료 영상 촬영 시 필름을 인화해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의 경우 PC 또는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최근에 확실히 PC나 이런 태블릿으로 보여주니까 확실히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자, 그러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과거 필름으로 인화했던 의료 영상을 디지털화해서 서버에 저장하고 모니터로 전송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 그리고 영상의 유실과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진적 디지털 의료 환경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평가 기관인 KLAS가 매년 시상하는 베스트 인 KLAS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PACS 부분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회 수상하며 국내뿐만이 아닌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니만큼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주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PACS와 3차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기타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 제품으로는 심장, 치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 각과에 특화된 PAC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PACS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병원 기준 상급 종합병원급 시장은 75%, 종합병원급 시장은 70%의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의 전 세계 55개국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당 제품 외에 의료기기와 환자의 피복선량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선량관리 솔루션 인피니트 도스엠,
그리고 3D 영상 정보를 활용해 진단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 환자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3차원 진단 지원 솔루션 젤리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에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진료과 및 의료기관들의 분산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만의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IHP 등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 기술력과 미래 성장 챔피언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연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글로벌 헬스케어 IT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이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요, 2002년에 주식회사 메디페이스와 주식회사 3D매드가 신설 합병을 하면서 이 인피니트 테크놀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스타 PACS 덴탈 출시 및 산업자원부 세계 인류상품 인증을 받았고요. 다음에죠, 2005년에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프로스트 앤 설리번 아시아 퍼시픽 헬스케어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수상을 하고요. 2008년에는 인피니트 PACS와 또 산업자원부의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인피니트 PACS 베스트인 KLAS 어워드 커뮤니티 호피스탈 부분에서 1위 수상을 했고요. 또 2010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2011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체 최초로 한국무역협회 1,000만 불 수출회탑을 수상을 했고요.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 대한민국의 IT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또 2015년에는 PACS와 또 굿디자인 어워드 사용자 경험에서 서비스 부문 우수 디자인을 수상하는 등 여러모로 수상 경력이 다양합니다. 또 2016년에는 서울시 우수 강소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참 많은 수상 경력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봤습니다. 여기까지 연혁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영어가 굉장히 많아서 더 힘든 연혁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연혁을 쭉 보니까 왜 이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가 기술력으로 분류되었는지 네.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매출액도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편인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매출액의 경우 2018년도 기준 총 매출액이 643억 원입니다. 네. 네, 6억이라고 하신 줄 알고 네. 깜짝 놀랐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연봉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문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금융감독원 공시 2018년도 기준 평균 연봉은 4,8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연봉이 평균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연봉만 높다고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게 그 복지 부분도 항상 살펴봐야 될 텐데, 복지는 어떤 편인가요? 우선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임직원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지는 탄력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직원 희망 시 해외 법인 근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과보상 제도에는 인센티브제, 장기 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스톡옵션, 우리 사주 제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사내 소통 강화를 위한 사내 세미나 및 동호회 운영, 야구단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밥 한번 먹자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숙사 운영, 사내 식당을 보유하여 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일 파티 및 선물 지급, 임직원 종합검진, 건강검진 제도, 가족 의료비 지원, 통신비 지원, 다양한 기술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도중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스마일룸이라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리플래시 휴가 제도, 남성 출산 휴가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복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재밌는 제도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현재 모집 중인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시스템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재무회계로 총 6가지 부문인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며 채용 마감의 경우 각 전형 수시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 채용 완료 시 모집 부문별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신 후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항상 채용 부분에 대해서 쫓겼는데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현재 6가지 부문에서 채용 진행 중이고요. 수시 채용 공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 국내 영업 시스템 엔지니어, 재무 회계의 경우는 신입과 경력에 상관없이 채용하고 있고요. 해외 영업의 경우는 신입을, 또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의 경우는 경력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 부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입니다. 의료 영상 및 정보 솔루션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의료 IT 분야 및 PACS와 웹, 서버, DB 개발 경력, 그리고 관련 전공 석박사 학위 취득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획 부문인데요.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과 QC 교육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C++와 C#, DB 개발, 소프트웨어 및 품질 테스트 업무 경험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영업인데요. 경력 무관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신규 유지 보수 영업, 고객 관리, 국내 전시 참가 및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운전면허 소지와 우수한 시장 조사 능력, 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본사 또는 대구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영업 부문인데요. 해외 법인 영업관리 및 사업 지원, 또 신규 시장 개척과 해외 전시 참가 및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이때 우수한 영업 회화 능력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IT 지식 보유와 의용공학과 의료 전산 전공, 또 제2 외국어 가능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무관한 시스템 엔지니어 부문인데요. 제품 인프라 시스템 구축과 기술 지원, 제품 교육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다음은 또 경력 무관한 재무회계 부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재무회계 및 또 세무회계, 해외 법인 회계 관리 및 이런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무 관련된 자격증과 우수한 영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보유자 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채용 부문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부문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자사 메일이나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채용 공고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다 소화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채용 절차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인적성 검사,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자사 지원서 중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부분을 분량 제한 없는 에세이 형태 자소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준생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보다 쉽게 에세이형 자소서를 작성하시려면 우선 자소서 작성 전에 본인 생각이나 경험을 마인드맵이나 경험맵으로 정리를 하시고 유효한 경험을 한 3개 이상 뽑아내신 후 지원 직무 역량과 관련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후 경험을 토대로 한 스타 기법을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작성하시면 보다 쉽고 좋은 에세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슬기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회사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소득 증대와 함께 평균 수명 연장으로 개인들의 의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외국 기업이 독점하던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PACS의 국산화를 성공시켜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국산 PACS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의료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해 나갈 기업으로 현재 국내 5개 지사 및 해외 9개 현지 법인을 통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우수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헬스케어 IT 산업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많이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슬기쌤 첫 방송이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긴장을 해서 많이 버벅거렸는데 앞으로 조금 긴장하는 걸 좀 줄여보고 열심히 취준생분들께 좋은 기업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주 나와주시면 이 긴장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떨려요. 네. 아,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찬미소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